지난 하루 인천공항을 떠들썩하게 한 남자가 있습니다. 바로 베를린 영화제 추격자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현빈씨. 걸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보를 반복해 하는 이사람 현빈씨.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모여서 될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이날 새로운 공항 패션 종결자로 떠오른 현빈씨. 베를린 여신까지 단번에 사로잡아버렸는데요. 현빈의 매력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? 그가 이번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치명적인 매력으로 찾아왔습니다. 매혹적인 여인 탕혜이와 함께한 현빈의 새로운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. 아시아 여배우 탕혜이 씨. 여.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. 현빈아. 그녀가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은 현빈 씨. 자, 그러면은 마이크. 두 사람이 연인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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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가르쳐 주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예스. 안녕하세요. 아, 월드스타, 월드스타. 영화 만추에서 3일간의 짧은 사랑을 나눴던 두 사람. 그 아쉬웠던 만남을 보상하듯 오늘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는데요. 짧았던 사랑의 아쉬움을 씻어내듯 오늘만큼은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는 커플로 완벽하게 변신한 두 사람. 서로의 역할에 완전하게 몰입, 차도남 차도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아, 이런 걸 진짜 화보라고 하는 거죠? 하셨는데 있지. 네? 머리를 올렸고. 그래서 너무 시원해. 너무 말랐어요. 하이 싱크. 너무 今天好多人就他的粉丝他的影迷 送给我很多的礼物，水果、蔬菜、糕点、年糕、盒子、镜子，好吧。 제가 결혼 시크릿 가든을 알고 있다라고 네. 들었는데. 오케이. 와우. 가슴 아프게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창희. 很想问他玄彬是不是也那么不爱说话跟他拍戏的时候。 저도 기사를 봤죠. 네. 네. 그래서 무더기로 나왔더라고요. 네. 그거. 많이 떴죠? Sorry. 이거 지금. 영화 속에서 3일 만에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두 사람. 두 분이라면 이런 사랑 가능할까요? Nice to meet you. I'm Hoon. 현빈 씨는 3일 만에 사랑에 빠진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어떠세요? 저는 제 성격엔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요? 얘기도 해봐야 되고 네. 네, 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진짜요? 오빠의 말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其实我看他的时候，我还是觉得他是虎，我不知道怎么办，可能要一段时间吧，可能这个电影之后。 그래서일까요? 실제 연인을 반복해 하듯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다정하게 눈치까지 주고받는데요. 영화 촬영을 함께하며 가까워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안개 속 두 사람의 애절한 키스씬. 很好啊. 일단 느낌 좋았고요. And 니나, 니나. 아 지금 니는이라고 하신 거예요? 사투리 아닌가요? 사투리? 니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맞죠? 아 중국말이에요? 니는 그나 너는 깜짝 놀랐어. 저 지금 사투리 하신 줄 알았어. 저 경상도. 니나. 에 이거 중국어랍니다. 본다기 전 마지막 작품이에요. 혹시 하여 아이 뭐 아이 뭐 아이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있는데요. 其实你做了一件我幼儿园的时候就想做的事情，那是我小时候的梦想。啊，현빈아，근데그찾다와。하룻밤의 꿈처럼 달콤했던 현빈과 탕혜이 두 분과의 유쾌한 데이트였습니다.